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아, 이번에 또 이렇게 옴닉의 반란이 추가가 됐잖아요. 아케이드 그 할로윈 때처럼 추가가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고수, 초고수 전설이 있어요. 일단 처음이니까 중수로 하고 나중에 파티로 전설을 제가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로 일단은 어떤 게임인지 제가 한번 해봐야죠. 왕의 길로 이동한다. 옴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20년이 지났지만 우린 화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어. 나는 볼 거지롱. 런던에 옴닉이 거주할 새 건물을 짓는 일은 인간과 로봇 공존의 첫걸음이 되었어야 했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옴닉 극단주의 단체인 널 섹터가 왕의 길을 습격했거든. 도시는 순식간에 점령당했어.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추방됐지. 이제 놈들은 남은 생존자들을 찾고 있어. 이게 인간과 옴닉 사이의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몰라.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 우리 신사령관님은 런던을 구하려고 우릴 파견했어. 이게 내 첫 임무야. 내 고향을 지킬 유일한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기에. 첫 임무. 머리스니다. 이번 임무는 왕의 길 해방이다. 토르비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길 해방이다. 토르비언, 트레이서, 그리고 라인하르트, 메르시 4개의 캐릭터로 진행이 되네요. 행운을 빈다. 약간 팀보이스 이것도 바뀌었네. 팀보이스 외곽이 약간 좀 더 이거 없었잖아요. 외곽 저거. 널세프, 왕의 길 대공포 세기를 배치해. 대공포를 무력화시켜야만 화물을 투하할 수 있다. 각기 지급된 휴대용 드론으로 대공 방어 단말기를 해킹할 수 있다. 여기 나만의 지휘관. 첫 번째 대공포에 거의 다 도달했다. 첫 번째 대공포에 거의 다 도달했다. 혼자서 돌격할 생각은 마. 여부가 있겠소 지휘관. 여부가 있겠소 지휘관. 아나 목소리 나오네요. 아나가 부사령관이죠. 모리슨이 사령관이고. 근처에 있어야 해요. 내가 있으면 되지. 지금 널 세터가 그쪽으로 접근한다.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걸작이로 오 예! 걱정 마요 렌. 내가 안전히 지켜줄게. 내가 안전히 신병에게 지켜줄게. 첫 임무부터 무슨 일이 생기게 할 순 없죠. 아. 저도 박사님의 위험에 딱 붙였어. 저도 박사님에게 딱 붙였어. 여기가 트레이서의 첫 임무. 방어구 가지러 와. 이거 부술 수 있는 건가? 부술 수 있네. 가자. 여기 끝났어. 다음 대공포는 전방 있는 공터다. 남건 둘. 아 이거 단말기 해킹을 세 개 다 하고 그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는가 보네요. 아이. 망할 기계 같으니. 근데 얘 아들도 기계인데. 아들도 기계야. 그럼. 해킹 진행 중. 대공포는 곧 무력화될 것이다. 상전수 옴닉 병력이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거룩히 공성을 유지하게. 어서갈래. 모두 지대. 조져. 몇 타 지어야겠다. 대놓고. 너한테 기대가 크구나. 그쪽 위치가 노출됐다. 사방에서 공격이 올 테니 조심하도록. 사방에서 공격이 온다고 합니다. 내 포타 열 용광로
엄닝놈들! 엄닝놈들! 엄닝놈! 네 이놈! 엄닝놈! 엄닝놈! 이 자식! 내 망치 맛 좀 봐라! 그쪽으로 가는 게 감지됐다. 와우! 우리 라인하르트 형님. 방어구야. 방어구 가지러 와. 요열 용왕로. 저거 2층에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거점을 비우면 안 돼. 거점은 내가 확실하게 지켜야 돼. 트레이서하고 라인하르트가 바깥에 나와서 싸워도 점수는 뭘로 환산을 하는 거지? 화물의 직결? 아 이거 세 개를 다 한 다음에 화물의 직결. 화물이 안 지워져. 충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 방법이 정말 통할까요? 내가 만든 거야. 당연히 통하지. 내가 만든 거야.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널 섹터 병력들이 그쪽으로 접근하는. 와서 방어. 와서 방어 집어. 강하진 않아도 화물을 박살낼 수 있어. 화물 공격받는다. 아 화물을 아예 못 때리게 해야 되는구나 얘들이. 우리 포탑을 지켜.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라고. 아니 아직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아니 아직 다음 공격에 대비하게. 오 뭐야 저 큰 거 뭐야 저 얘 뭐야 쟤 뭐야 얘 뭐야 얘 절대 못 오게 해야 될 것 같아. 예. 조져요. 이거 트레한테 공거품만 주고 잡아야 되는데. 사소한 문제가 또 생긴 모양인데. 뭐 무슨 소리 났어? 사소한 거 맞아요? 아이 몰라. 일단 화물이나 지켜. 아 몰라. 시간이 더 필요한 것뿐이야. 분명히 작동해. 잘 믿어. 아. 믿을 수가 없는 토르비언. 오. 어 바스티온도 나온다. 용왕로.
발전기 이상무. 발전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주지 지금 가동되고 있어. 아, 좀만 더 있으면 돼. 오케이. 화물 내구도 98%. 화물을 끝까지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가 보네. 용광로 초고열. 아직 30초. 30초 더. 옳지. 발전소까지 이걸. 아마리 교신 종료. 여기는 레이스. 레고치의 최신 첩보에 따르면 발전소 안에는 널세크 병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뭐야? 리퍼 목소리. 블랙워치 시절 레이스 목소리 봐. 지금 리퍼 같은 목소리가 아니야. 아 이때는 이제 방패를 많이 펴야 되네 확실히. 조고열 용광로. 이때 화물을 보호해야 되니까 확실히 라인하트가 방패 펴 방패를 펴는 게 중요하네. 아우 가지러와. 완벽한 상황. 아 막아줘. 얘가 때리면 안돼. 얘가 화물 치면 안돼. 라인하르트님 앞으로 막으세요. 제가 이거 잡을게요. 앞을 막아주세요. 앞을. 우리 아들에게 뒤를 막히시고. 오 뭔가 왔다. 뭔가 온다. 바치형 소리 들렸는데. 멍멍이 왔다. 멍멍이. 화물을 지켜. 열어야 돼. 아 이걸로 여는 거야? 발전소 안쪽에서 막대한 에너지 증가 불사. 오 오리사 오리사. 날려버릴 속셈이다. 어서 병력을. 대상 제거. 다음으로 이동한다. 그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거하도록. 진이. 대표는 널세토 공격을 모두 처치하게. 제약 뭐가 존재는. 오리사 14. 뒤에
와, 우리 아들. 아, 우리 다 극혐이네. 와우, 얘가 보스인가 보구만. 병호와 희망을 되살렸다.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전설 1위를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전설 1위 영상 만들기 위해서 전 가도록 하겠고, 모두 이번 옴닉에 반난 이벤트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눈쟁이였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